자, 이제 인터뷰 그 레주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익스피리언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터뷰에 초대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캔디드들과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어떤 경험들이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일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또 어떤 자영업을 하셨을 경우, 셀프 임플로이먼트, 자영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했을 경우 그 경험들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volunteer work, 자원봉사한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뭐 저기 집 지으러 가는 건지 육체적인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지원하는 자학과 직무에 관련된 어떤 자원봉사들이죠. 회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트레저러 역할, 돈 출납에 관한 부분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리더십 그쪽을 해서 그 자학과 연관되는 자원봉사들을 했으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넣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그 레주메에서 뭐 엑스트라 그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워크 익스피리언스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물론 그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발런티어 워크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랙티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클래스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들도 여러분들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인터널 오디 클래스에서 실제로 인터널 오디 어사인먼트를 줬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인터널 오디 디파트먼트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어떤 인터널 오디트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경험들을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그 섹션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잡 타이틀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고용기간, Date of Employment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회사 이름 들어가야 되고, 어떤 지역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쭉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에세이 쓰듯이 쭉 길게 적는 게 아니고, 그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responsibility가 있었는가를 적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을 때마다 뭐 그 동사로 보통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사를 쓸 때 굉장히 좀 적극적인 동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예를 많이 드는데 manage라든지 plan, design, oversaw, 뭐 establish, development, action verb들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어떤 action verb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구글 찾아보세요. 구글은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그죠? 어디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들도 여러분들 구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레주메 액션 버브 이런 쪽으로 써보세요. 구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좋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면 현재형, 동사의 현재형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do를 쓰시고, 만약에 그 전에 직업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과거형을 쓰셔야 됩니다. did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보통 레주메, 보통 일반적으로 레주메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라이딩을 쓸 때, 보통 교육을 받을 때 같은 단어들을 반복하지 말고 다른 단어들을, 비슷한 그 동의어들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이 레주메에서 너무나 그 요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페이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 얘는 말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들을 좀 바꾸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비슷한 동의들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들을 적을 때 그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쪽 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어떤 레주메를 도와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인터널 오디 쪽만 많이 한 거죠. 사학사하고 인터널 오디 쪽을 했는데, 지원은 이제 어카운팅 쪽, 어카운턴트 잡을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레주메를 제가 한번 볼 일이 있었는데, 좀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레주메를 한번 볼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경험을 쭉 적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인터널 오디에 관한 것들만 쭉 적어놓은 거예요. 물론 인터넷 어디 좋죠, 그죠? 그런데 어카운턴트로 지원을 할 때는 그게 따른 직업도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이라든지 리스폰서블리티를 적어야 되는데,
그 테일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다 좋은데 그 인터널 오디스의 경험들을 적으면서 직접적으로 어카운팅에 관련된 일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강조하는 부분들을 적으라고 그랬고, 또 실제로 어카운트 레컨실리엔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리퍼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실제로 리퍼폼했다라는 것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실제로 어카운팅 일을 할 때 그들을 다시 그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하고도 비슷한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레즈메를 업데이트하고 나중에 잡을 또 어카운팅 쪽으로 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을 리스폰서블리티를 적을 때는 테일러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 잡 익스피리언스를 여러분들 적을 때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레주메를 쓴 걸 보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쭉 나열을 해놔요. 근데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라요. 중요하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임플로이어들이 보고 싶은 거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것들이 지금 내가 지원하는 어떤 포지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 포지션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예전에 뭐 어카운팅 쪽을, 제가 어카운팅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어카운턴트로서 예전에 뭐 먼트엔드 클로즈를 할 때 여러 가지 리포트를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 현재 지원하는 잡에서 지금 어카운턴트 쪽으로 잡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런 리포트를 만드는 것들이 이쪽 잡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스킬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레주메 보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좋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weekly status update meeting을 매니지먼트하고 하거나 누가하고 했는데 그 미팅을 내가 이끌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미팅을 이끌려면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텔이 아니고 쇼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레주메를 쓸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통 하이링 매니저의 눈을 확 잡아 끌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 숫자 위주. 그냥 단순히 뭐뭐를 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 결과들이 숫자로 그 표현될 수 있으면 그 눈을 확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일즈 쪽에 있으면 어떤 세일즈를 뭐 몇 퍼센트 인크리즈했다 어떤 것들을 집어넣었어. 그래 결과를 먼저 집어넣는 거죠. 그죠? Increase the sales by 20% by implementing certain things.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죠? Reduce the cost 20% by something.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들을 얘기를 하면서 숫자로 그렇게 치환을 하면 그건 정말 눈에 바로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건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터뷰를 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랬던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인터뷰에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냐고. 그건 정말 좋은 토픽이죠. 그죠? 네, 자랑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겸손하면 안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숫자를 통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의 레주메에 적어주시면 그 하이링 매니저의 어텐션을 바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꼭 많이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은 이 익스피리언스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그러면 professional affiliation or activities.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프로페셔널 뭐 CPA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에 관계되는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그냥 member of 뭐 이렇게 적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affiliation 적으면 member라는 거 맞으니까 member가 아니더라도 적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member of 그렇게 적지 마시고 어떤 affiliation이 있다, 속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시간의 역순으로 적어주시고 어떤 리더십 롤이 있으면 꼭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는 항상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레벨에 있든 간에 리더십을 항상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리더십을 보이는 어떤 롤에 있었다? 그러면 꼭 항상 적어주시고,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줄임말 쓰시지 마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IIA에 속해 있는데 IIA는 저같이 속한 사람이나 알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 Institution of Internal Auditor라고 그러는데 항상 풀어서 주세요. 그죠? 이거는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줄임말 그러니까 뭐 CPA라든지 CPA 이미지로 다 뭐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런 경우 이렇게 자격증이라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줄임말들을 레주메 그대로 쓰지 마시고 항상 풀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Specialized Skill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레주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키 스킬에 대해서 쓰는 거죠. 뭐 Computer Knowledge라든지 Foreign Language Expertise라든지 Military Service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기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항상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실 때는 잡에 관계된 것들 관계된 키 스킬들만 쓰시기 바랍니다. 뭐 Accounting에 지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뮤직 스킬이 있다고 뭐 그것들이 잡에 도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잡에 관계되는 것들 쓰시는데 이 키 스킬들은 사실은 제일 앞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제일 밑쪽 보통으로 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 키 스킬을 제일 위쪽으로 올려서 강조를 해요. 아까 전에 퀄리피케이션 서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그 안에 포함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키 스킬들을 그러니까 키 스킬들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꼭 그 컴퓨터 나리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애널리티컬 스킬 같은 것들도 키 스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가장 위쪽이나 가장 마지막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어떤 전반적으로 어떻게 레주메에서 섹션마다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전부 다 이제 한번 다 돌아보면서 레주메에서 절대로 해야 되는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주메 두스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use action verb 좀 능동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또 short and concise sentences를 써야 돼요. 짧지만 짧은 아무튼 그 잘 정리된 단어들 그 문장들을 쓰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결과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셔야 됩니다. 너무 빽빽하게 써갖고 읽기 막 줄이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뭐 이쪽 줄이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이 좋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페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엔트리 레벨로 지원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한 페이지 안에서 맞추셔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냐면 대명사 쓰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걸 했다 내가 했고 나의 이런 것들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그 부분들은 그리고 레퍼런스는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를 뭐 내가 누굴 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퍼를 받고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을 때 그쪽에서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3명 미리 연락을 하셔갖고 하시고 이 부분들은 적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Reference are available upon reques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압니다. 여러분들 그 말 안 적어도 Reference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꼭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Reference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Reference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미리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HR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누구 아냐고. 그것도 아침 7시 반에 회사 가려고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제일 바르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모르는지 그때 저도 그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던 데라고 혹시나 뭐 인터뷰 기회가 왔나 싶어서 빨리 받아봤는데 누가 레퍼런스 부탁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 그러면 사실은 좋은 얘기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퍼런스를 부탁할 때 미리 허락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레주메는 한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들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잡하고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막 집어넣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카운팅 잡을 지원하는데 막 뮤지컬 스킬을 막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의미 없는 정보들을 집어넣지 마시고 꼭 필요한 정보들로 가득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레주메 보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과장된 경력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경력이라기보다는 워크 익스피리언스인데 인턴이래요. 인턴인데 무슨 오디트 플래닝을 했대요. 그 보통 시니어들이 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시니어들이나 매니저들이 하는데 인턴이 오디 플래닝을 막 했다고 막 적어놔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매니저들 그쪽 그 고스톱 쳐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단계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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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밟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레벨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인턴이 어떤 일을 했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도왔으니까 막 적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그 과장되면 보입니다. 거짓말 했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럼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쓰레기통 바로 가는 겁니다. 저도 레즈메 봤을 때 이렇게 사람 막 적어놓은 거 보면 얘 거짓말 빼 이래되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건 좋지만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도왔으면 도왔다라고 얘기하지 그 일을 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정보를 적어놓지 마시고요. 소스 스크린 넘버 그거는 잠시 접어두시고 뭐 사진을 붙이신다거나 나이를 적는다든지 뭐 몸무게 뭐 이런 걸 적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기준으로 막 사진을 붙여놓는 경우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진을 안 붙여놓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붙여놓을 필요 없고 제가 사진 붙여놓으면 아마 인터뷰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사진 붙이실 필요 없고 소스킨 넘버 넣을 필요 없고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절대 적지 마세요. 하이링 매니저가 그거 보면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그 팁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로 레주메를 스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5% 정도의 레주메가 사람 눈을 거쳐가지 않아요. 기계에서 다 해결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75% 정도의 레주메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기계가 나를 그 찾도록 할 수 있는가? 내 레주메가 기계에 의해서 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가? 여러분들 키워드를 항상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잡 포스팅에 보면 키워드가 있어요. 그죠? 그쪽에서 중요시하는 어떤 기술 requirement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잡 그거를 적을 때 여러분들 work experience를 적을 때 그 단어들을 쓰시면 돼요. 일단은 그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또 다른 트리키한 파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그 레주메에 빈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qualification을 갖다가 그쪽 회사에 가서 퀄리피케이션 포스팅해서 그걸 카피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주메에 페이스트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폰트를 그 화이트로 바꾸세요. 그거를 화이트로 바꾸면 안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워드 파일을 PDF로 바꾸세요. 그러면 PDF 파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카피 페이스트 한 게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키워드가 매치가 돼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죠? 제가 이 부분을 그 찾아보고 난 다음에 너무 궁금했어요. HR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HR 이제 무슨 다른 세션 같은 거 갔을 때 HR 그 프로페셔널들하고 물어봤어요. 이런 팁에 대해서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들은 그걸 생각도 안 해봤대요. 근데 너무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그게 꼼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 그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누가 생각인지 몰라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매니저들하고도 뭐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기계를 빛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카피, 페이스트해서 폰트를 와이스로 바꾸고 PDF로 바꾸면 사람은 보지만 기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제가 여기 쓰는 것처럼 one size does not fit all 그죠? 여러분들 레주메는 한 장 쓰고 난 다음에 모든 회사에다 똑같은 레주메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회사의 포스팅을 보시면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responsibility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레주메를 여러분들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순서를 바꾼다든지 어떤 뭐 어카운턴트하고 보통 어카운팅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어카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 경력이 그쪽으로서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어카운팅에서도 보면 텍스도 다르고 어카운턴트도 다르고 엑스터널 오디도 다르고 인터널 오디도 다 다릅니다. 리스폰스빌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어떤 기술이 조금씩 달라요. 퀄리피케이션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말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지원하시기 전에 레주메를 다듬으시고 테일러를 하세요. 그 잡에 맞도록
하나의 레줌으로 해서 모든 곳으로 보내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좋은 레줌을 쓰셔서 꼭 인터뷰에 초대받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는 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저희들에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시간 남는 대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KFIN이라는 저희들이 봉사단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들하고 연결이 된다면 또 그쪽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프로페셔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연결해서 멘토링에 대한 도움들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